6단에서 2단을 못 내리죠. 오토바이는 로타리니까 클러치를 안 놓고 바로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6단에서 쭉 가고 있다가 6단 항속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신호가 내가 도착할 때쯤 이제 신호가 거의 내가 멈추긴 멈춰야 되는데 완전히 멈추진 않고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 그러면은 클러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6단에서 5단, 4단, 3단, 2단까지 떨구고 거기서 클러치를 떼도 됩니다. 그리고 6단 정속 주행 하다가도 이제 급가속할 때 근데 대신에 두방 빵빵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이제 구바바방 하면서 이제 내부 매칭을 빡빡 주면서 한 단 낮춰서 그러는데 정말 급가속 속도 갭 차이가 많이 난다. 고단기어로 정말 할배처럼 천천히 가고 있었을 때는 한 방에 까내리가 훅 갈 수도 있어요. 기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기어를 낮추기 이전 RPM보다 무조건 높아져요. 기어를 내가 지금 4000에서 6단 놓고 있을 때 5단 들어가면은 이제 한 5000 뭐 4단 들어가면 6000. 오토바이 가만히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를 한 번에 다 올렸다가 다 내렸다 하면은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시펴가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순서대로 내리거든요. 기아가 오토바이 특성상 약간 라쳇 끝이 생겼는데 그 시프트 드럼 구조를 보여드려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엑시브나 뭐 이런 건 또 다르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요 시프트 드럼이 요 한 단 한 단이 기어 한 단 한 단 위치에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건너뛰고 2단으로 바로 한 번 밟아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밟을 수밖에 없어요. 기아, 오토바이 기아는. 자동차처럼 한 방에 건너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져요. 오토바이는 한 번 밟고 뗐다가 다시 또 한 번 밟아야지 기아가 두 단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밟으면 기아가 한 단밖에 안 내려가요. 모든 오토바이가 이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미션 시프트 드럼은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요 고를 따라 가지고 요 시프트 포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기어 이빨을 붙여줬다가 떼어줬다가 이걸 해줍니다. 요 고를 따라 가지고 시프트를 한 클릭 밟을 때마다 요 고리 조금씩 드럼이 돌아가면서 위치가 바뀌거든요. 시프트 드럼 카니까 또 예전에 엑시브 엔진 조립할 때 시프트 드럼 조립해 잘못해갖고 엔진 다시 뜯었던 거 생각나네. 자, 여러분들 슬슬 각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도 한번 슬슬 각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자. 각도가 많이 섰네. 어이구, 각도가. 킥시프트 없이 레브 매칭은 관계없습니다. 킥시프트 없이 큰일났네. 잠깐만요. 킥시프트 다는 이유는 변속을 클러치 잡고 붕 클러치 잡고 개변속하고 붕 이건데 안 밟고 부부부부 이래대요. 그러니까 부부부붕이라 부부부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어변속할 때 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퀵시프터는 클러치를 안 잡고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을 잠시 한 0. 몇 초간 엔진을 잠깐 꺼주는 역할을 해요. 엔진의 스위치를 푹 내놨다가 차단기를 내놨다가 밸브 그러니까 기어를 변속하는 동안 동력을 차단시켜야 되는.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그 역할 이제 엔진을 일시로 꺼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퀵시프터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 이제 RPM 보정 안 해줘요. 레브 매칭 안 됩니다. 그 수동차들 중에서 이제 뭐 350Z, 370Z 요런 차들 보니까 아반떼도 그렇더라. 이번에 아반떼엔 수동 레브 매칭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아서 자동으로. 근데 오토바이들은 자동 레브 매칭이 안 돼요. 클러치 안 잡고 레브 매칭 해가지고 기어 까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뭐 미션 쪽에 충격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물이 갑니다. 시프트 포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틈 사이에 요거 보이세요? 요 뾰족 티 나 있는 요 부분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타이밍 잘 맞춰서 탁탁 넣으면은 이제 요 지금 이빨 사이 있죠? 여기 요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잖아요. 요 사이로 아까 전에 보셨던 요 부분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동력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전하고 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면은 아무리 열처리되고 강화되어 있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이 부분이 깨집니다. 미션 박살나요. 잘못
아다이 잘못하면은 잘못 잡으면 클러치 잡고 레브 치고 보통은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뭐 클러치 리스 변속하는 경우에는 클러치 안 잡아도 돼요. 적당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속 이제 가속을 스로틀 잡고 있다가 이때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스로틀 놓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에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미션이 또 이제 부하가 받고 있어서 안 빠져요 빼도. 그래서 가속과 감속 사이에 애매한 타이밍에 살짝 기어 레버를 툭 쳐서 빼면은 기아가 빠져요. 한 단 내려갑니다. 이제 스로틀 놓을 때 기아에 부하가 안 걸렸을 타이밍에 딱 까내리면 기아가 들어가져요. 스로틀 약간 놓고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락 하기 전에. 그래서 놓고 있을 때 기아를 살짝 빼가지고 훅가셔 주면 이제 보통은 이거지. 빵 하면서 이제 한번 스로틀 한번 팍 줬다가 놓으면은 탁 까져요. 탁, 탁, 탁. 이거 말로 하기 좀 힘든데. 예, 강냉이 다 털려요. 지금 옆에 보여있는 이 강냉이들이 다 털립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힘을 주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거 시프트 포크라고 하는데, 요 부분 보면은 지금 뭔가 좀 갈려있는 것 같은 느낌 들죠? 맨질맨질하고, 이거 뭔가 갈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기어 변속할 때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어 변속할 때 클러치가 제대로 안 떠져 있거나, 기어를 어거지로, 이제 억지로 밟아서 넣는 스타일의 운행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빨리 딸고 열 먹습니다. 이 부분이 딸가서 얇아지면은, 우리가 기어를 넣었을 때 기어가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오래된 오토바이나 미션 상태 안 좋은 오토바이들이 요 옷걸이 부분이 저거 돼가지고 그 이게 이 두께가 한 개 서비스 리미트가 있습니다. 한 개 두께 이하만큼 마모가 되면은 이게 기어를 다 못 밀어 밀착을 못 시켜줘가지고 애매하게 걸려있다가 부하가 세게 걸리든지 이러면 기어가 한 번씩 빠져요. 그러면 오토바이 탈 때 기어 씹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엔진 내려야 된다. 엔진 내리면 어떻다? 뭐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4기통 오토바이들은 일단은 200만원 현찰 깔아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치 리스 변속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클러치를 자꾸 변속하는 기어 변속에 버릇이 좀 안 좋게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미션을 많이 해먹습니다.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가 복불복도 있고 뭐 그런데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타는 오토바이들 입문형 바이크들 좀 피하라는 이유가 이런 식의 이제 뭐 사용자에 의한 이제 마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근데 당장에는 안 생기는데 보통 한 4, 5만 킬로쯤 되면은 무조건 탈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아유 힘들다. 자 마지막 킹까지 쥐어짰습니다. 어떻습니까? 난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옆에서는 지금 차 이야기하고 있어. 응? 자동차 이야기하고 있어. 차 이야기하고 있어. 나 갈 거야 그러면. 이 시프트 포크가 각도가 의대노 이게 요래 야 이거 각도 많이 섰네.